넥서스 세계를 맞춰줍니까? 아니면 자 템플 아카비 거의 완성됐고요. 뭐 어쨌건 뭐 두 선수 모두 일단 초반에 노림수는 박영민 선수 쪽이 먼저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만 설찬 선수가 잘 막아낸 그림이고, 예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인 성향은 양 선수 모두 견제 플레이도 좋아하면서 왕창 모으고 조합해갖고 크게 싸워주는 이런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자, 지금 한번 선수들이 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력을 비축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지금 셔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건데. 네. 박영민 선수가 템플러 테크가 좀 빨랐기 때문에 네, 하이템플러 같은 거 드랍해준다면 좋거든요. 네. 네 웬만한 모습들은 전부 다 확인되니까 옥저버는 그때그때 떨궈줘야 돼요. 예, 예. 저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 큽니다. 네, 내 옥저버로 상대 옥저버 발견했을 때는 꼭꼭 네, 제거를 해주는 그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저런 거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반대로 네. 이제 손차능이 다크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의 견제 플레이가 성과를 거두냐가 핵심입니다. 네, 지금 다크가 가기에 좋고 오히려 지금 다크만 가기보다는 뭐 아 다크만 가네요 일단. 예, 본진 크기가 워낙 넓어가지고 예, 서로 간에 특히나 가로방향으로 상호 간 배치가 되었을 때 드랍 플레이 해주기 되게 좋죠. 조금만 날아가면 되거든요. 자 근처까지는 옵저버 스치겠습니다. 아 간격이 예, 아슬아슬한데 딱 붙여갖고 예. 손찬웅이 자 손찬웅이 뭐 손견제 아 견제 플레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나가겠죠?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자, 뒤쪽에 본진 쪽에서 계속 전진 배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흔들어질 네. 수 있거든요. 캐논은 지금 건설 중. 예, 예. 캐논에 얻어 맞으면서 네. 예. 캐논 만들어지는 거 보면 얻어 맞아서 읽고 잡아. 네. 이거 예. 읽고 잡아서 많이 이겼어요. 많이 있습니다. 4km까지 그러면서 캐논 깨고요. 아, 야, 이건 박영민 선수 이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격차가 나고 있겠습니다. 캐논 깨서 불을 많이 껐어요. 예, 피해 신비하게 입은 겁니다. 아주 예. 그 캐논도 깨진 거거든요, 지금. 요건 네. 3킬인데. 네, 그리고 그렇죠. 예. 앞바닥까지 합쳐서 일꾼을 9킬을 잡았다는 거. 다템 투기가 네. 아, 굉장히 크고요. 이거. 근데 박영민 선수 좀 어? 생산해서 자신도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 행여라도 이거 포지 날라가면 네.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최근에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한 번 더 떨었어요. 야, 프로바이크 추가적으로 잡고. 이거 박영민 선수. 제대로 봤습니다. 박영민 선수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죽기 전에 또 일꾼 하나 잡았기 때문에 10킬 한 겁니다, 10킬. 그럼요. 예, 네, 일꾼 10킬에 캐논 하나, 포지 하나. 네. 이건 야, 이거 미네랄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멀티가 좀 늦게 돌아간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손찬호 선수는 확실히 승기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가던 캐논을 깨버렸습니다. 야, 작전에 많은 타진을 주었어, 손찬호. 지금 뭐 인구수만 보더라도 미세하게 지금 손찬호 선수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포지, 업그레이드 하고 있던 포지가 파괴된 것도 그럼요. 심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던 거 네, 파괴되면 그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거 회수가 되긴 됩니다만 아, 시간이 계속 주어져야지 손찬호 돌리겠거든요, 포지를. 그렇죠. 팀원도 그렇고. 예, 지상 유닛에 어차피 힘싸움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죠. 네. 아, 그, 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 테스트를 예, 몇 년 전에 해봤었는데 생산 예약 걸어놨던 거 건물 파괴되면 그 예약 비용은 다 수거가 되긴 되는데 업그레이드든가 그 리서치든가는 수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네. 현재 박영민 선수 나왔습니다. 먼저 손찬웅도 뭐 하이템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 저 다템 하나 쫓아서 깊숙이 갑니다. 지금 손찬웅 박영민이 코앞까지 왔거든요. 야 진짜 근데 재밌게 진짜 잘 넘었네요. 근데 변수 지금 싸우면 손찬웅 선수 힘든 게 하이템플로가 있거든요. 박영민 네. 하이템플로 아 근데 서로 좀 이동하는 중에 싸우는 포메이션은 하이템플로 맞으면 이거 자 템플로 싸움이죠. 템플로 싸움 폭발해 손찬웅 하이템플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손찬웅 하이템플로 못 쓰고 있어요. 진료 쉽게 많이 당했고요. 야, 근데 드라군에 드라군사가 막고 여기 손찬은 근처요. 뒤에 드라군이 아 질러서 그래 아카니 질러서 호출됩니다. 그렇죠. 이 애초에 박영민 선수가 테크트릭 쪽을 선택을 하면서 약간 더 가난하게 플레이를 한 것도 감안을 해야겠고 일꾼 피해를 입었던 것도 감안을 해야겠고 기본적으로 손찬호 선수가 병력이 많았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영로치 갑니까? 아 잠시 세기 지금 전투로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인구수가 지금 뭐 90대 109 정도 되는데 예. 아 이거 참 근데 그 박영민 선수 아까 그 다템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3시 쪽에 저
아, 없네요. 네. 하이템 플러인데요, 이거. 자, 아무튼 그래도 스톰이라도, 근데, 아, 셔틀 체력 많이, 셔틀 체력 많이 빠졌어! 지금, 아, 하이템 플러 못 내셨습니다. 아, 드라곤이 쏘곤. 아, 캐논 두 개 너무 맞았어요. 예, 그니까, 이, 그, 언덕 아래쪽에 있는 캐논 하나까지만 봤었던 모양이죠. 네. 셔틀 읽고, 하이템 플러 읽고, 이거. 이제 박유빈 선수, 이거 첫 그 다크, 예, 노출도 그렇고, 이거 잘 안 풀리는데요. 스톰이 만약에 이번에 손자락 통해서 터지기 시작하면, 아, 박영민이 교전에서 버티기가. 예, 이거 인구수 차이도 이제, 예, 눈에 보이는 인구수 차이도 꽤 벌어졌고. 예. 이거, 아, 거기다가 하이 템플로 이렇게 갖춰주고요. 예, 예. 지금 이병력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그럼요.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가 확장 아웃 쪽으로만 들어가줘도 이 전투에서 손찬호 선수 이길 수 있거든요. 네, 네. 비슷하게만 싸워도 됩니다 지금. 네, 기본 그 보병들, 질러 드래곤 병력 자체도 손찬호 선수 많고. 자, 나오죠. 한번 붙여줍니다. 사르스터. 아, 하이테프. 아, 하이테프가 사르스터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 박영민 선수 이거 매번 실수가 누적이 되는데요. 네, 사르스터 진짜 멋진 못하고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대략 사실 무리가 없, 하나밖에 네. 없고, 지금 박영민은요, 병력 조합이 안 좋아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영민 선수. 네, 주먹,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 포메이션이요. 아, 금방부터 치면 되죠? 아, 이거 지금은 예, 템플러의 어떤 정확한 사용이 약간 부차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네. 병력에서 차이가 지금 꽤 확고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진영에서 가까운 곳에 싸우고 있는데 병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 손자랑 밀어내죠, 밀어내서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웃시를 합니까? 아니면 앞마당 치면 하이템 가나요? 플러, 하이템 플러그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가자고 사르스터! 북쟁 하이템 플러그 묶여있으면 안 돼요! 좋지 않아요! 아, 완전히 틀어맞고! 완전히 하이템 플러그 조심해야 돼요! 하이템 플러그 조심해야 돼요! 묶여있으면 안 돼요! 건물 병력은 트럼! 템플러도 어떤에 올라가 있어야죠! 예! 지금 뭐 스톰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마나가 이제 갓 나온 하이템 플러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웃시 동시 타격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질럿으로! 이렇게 되면은 굳이 예, 멀티 쪽으로 질럿 달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네. 그냥 본진 쪽으로 쭉 들어가고 네, 상대 본진의 질럿을 입성해버리는 네. 게 더 빠르게 지지를 받아내는 일이에요. 손찬호 선수, 이재동 선수의 목까지 더불어 출발 좋은데요. 네, 질럿 계속 갑니다. 아웃시는 이미 대문지를 먹고 있고요. 네, 네, 그 질럿 한 기 딱 잡힌 다음에 구석에 숨겨뒀었던 네, 1분이 살금하니 올라갔고 네. 그렇죠. 템플러 업가이드 확인한 거 그게 제일 컸네요. 그럼요. 네. 정상적으로 거기서 다템이 나와 나오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조기에 작전이 노출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원래 좀 어려운 길을 갔었다 박영민 바로 거기서 어떤 심리적인 좀 위치감이 느꼈을 때도 무엇보다 네. 손찬호 선수 이제 손견제 실력이 나오는데 바로 이 견제 플레이가 손찬호 선수의 장기거든요. 네. 자, 김정희 의원이 그렇게 강조한 손견제 지금까지는 견제다 견제다 별로 그렇죠. 없었는데 오늘 다템 두 기로 네 이제 좀 적응해서 방송 경기에 자신의 실력 뽐내네요. 네. 아, 박영민 선수 오늘 뭐 나름 준비 많이 해봤는데 시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예. 그러나 아주 뭐 박용민 선수는 실망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김태경, 박성균 예, 아무리 강력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박용민 앞에서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뭐 2승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석장 선수 조진영씨 그리고 뭐 프로리그에서 좋은 것 보이는데 내가 오늘 전적인 짜릿한 이유로 한 제치가 돋보였거든요. 무엇보다도 솔직히 D조에서 손찬호 선수 4명의 선수 가운데 전력이 좀 약해 보이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그 우려를 깨버렸습니다. 네, 공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박인근처럼 뭐 수상하면서 많은 어떤 그 노력을 쌓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막상 붙으니까 손찬호 이기네요.